안녕하세요, 도토리 삼촌이에요. 오늘 만들어볼 슬라임은 어떤 거죠? 아 잠깐, 오늘 또 슬라임을 가르쳐주실 개아람기 선생님 모셨어요. 자 박수.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슬라임을 가르쳐주실 거죠? 오늘은 초콜릿 슬라임을 만들어보려고 해요. 달콤한 초코 슬라임. 초콜릿. 우와 초코 슬라임. 근데 선생님 이건 뭐죠? 슬라임 글루, 화이트 글루. 이게 신기하죠? 보통은 아모스 물풀이나 착풀 이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그리고 엘모스라든지 이런 거 같은데 제가 그 브라질 정글 사이트 있죠? 브라질 정글 사이트 엘메오존 그 아마존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다 보니까 이 슬라임 글루라는 게 있더라고요. 오 직구도 하시는가 보네요. 그럼 배송비 엄청 들었어요. 저도 이 풀은 한 번도 사용해보질 않아가지고. 어 잠깐만요, 선생님 예방 안 해본 거를 계속 가지고 오시네요. 여기 봐요, 여기. 당황스럽게? 아 왜 그러시죠? No God please. 뭐 PVA for awesome slime. Awesome slime. 네. Safe, non toxic. Non toxic. 네, 안 떠지라고 무독성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한번 이거를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콜릿? 네, 초코 슬라임. 근데 왜 초코 슬라임을 하시는 거죠?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을 줄 사람이 없었던 분들, 그리고 받을 때 없었던 분들을 위한. 오케이, 슬라임 글루, 화이트 글루, awesome slime, set, non toxic, 직구, amazing. 자, 시작하시죠. 자, 슬라임 글루를 한번 뜯어볼까요? 저 이제 뜯는 거 잘하잖아요. 잘 뜯죠? 오, 아, 됐어요. 자, 이거를 이 국자로 한 2스푼 정도? 국자 2스푼? 큰 국자는 아니고 이런 색깔 예쁘죠? 원 투 아, 근데 다 바르네. 어디요? 한 번 더 할까요? 많이 만들어서 네. 반 나눠주세요. 3 약간 느낌이 엘머스 그 약간 글로우 글로우 이런 애들이랑 색깔 좀 비슷하네. 이건 뭐라 그러지? 반짝 그냥 흰색 아니에요? 그냥 흰색이긴 한데 흰색 같은데 그냥? 아니 잘 봐봐요. 여기 보면 약간 얘가 요거트 요거트? 요거트 같은데? 약간 요거트 같기도 하고 네. 약간 이거 뭐라 그러지? 광택이 있다 그러죠. 광택. 광택이란 말 생각이 안 났어요. 광택. 네, 약간 광택이 좀 있죠. 광택이 좀 있네요. 빨리 합시다. 네. 물을 안 가져왔어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슬라임 글루 이렇게 생겼어요. 왠지 오늘 전 슬라임이 잘 만들어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물 넣었어요. 물! 물을 바로 붓지 말고 그냥 소다를 넣으면 돼요. 두 꼬집 정도 넣으면 될까요? 네, 두 방 정도 넣으면 돼요. 잘 섞었어. 왜 이렇게 질질 흘리고 막 아아우 대충 섞어줬으면 네. 여기다가 한 스푼 이상 넣으면 없어요. 두 글자 들어간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런데 소다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나중에 물이 생기거든요. 그거는 댕댕하게 하면 안 되겠네요? 댕댕하게 하는 건 아니다 그죠? 네, 댕댕하지 않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클라우드 슬라임 같이 댕댕하게 하면 안 되는 거 맞죠? 오케이. 네 맞습니다. 조금만 더 보시면 안 될까요? 네, 그렇게 넣을 거면은 네. 스푼 왜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국자 왜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아니야 그 너무 그만. 아니 조금만 넣으라니까는. 자 이뇨를 넣어봅시다. 쪼롬쪼롬 시간이네요. 네 쪼롬쪼롬 넣었어요. 쪼롬쪼롬. 너무 많이 붙지 말고 적당히 네, 느낌을 보면서 제가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죠? 네. 잘안되는데요? 좀 붓는 것 같은 느낌 들잖아요. 근데 아까 제 생각에는 물이 네. 진짜 많았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리눈 조금 더 넣을게요. 네, 글리세린도 한 스푼 네. 넣어줄게요. 아빠 숟가락으로 한 스푼 느낌으로 넣어야 돼요. 이걸로 한 스푼이 아니고. 자 글리세린은 아빠 숟가락으로 한 스푼 정도. 와우 와우 와우. 소다를 네. 여기다가 한번 좀 더 뿌려봅시다. 제가 뿌릴게요. 아니요 소다 한 꼬지. 큰일 날 뻔했네. 좀 확확 저어요 확확. 스파타! 불태웠다. 선생님, 덜어내면 안 돼요? 뭐, 자신 있으면 한번 해볼까요? 어, 조금 떨어지긴 하네요. 조금만 할게요. 덜어내서 손가락 하세요. 뭐 얼마나 했다고 이렇게 힘들어해. 링 조금 더 넣을까요? 한번 볼게요. 뿅뿅뿅뿅뿅. 물이, 진짜 물이 너무 많았어요. 물이 너무 많았어요? 네. 그럼 다시 할까요? 아니요, 리뉴얼을 좀 더 넣고 오케이. 나중에 진짜 물이 너무 많다 싶은 생각이 계속 들면 풀을 좀 더 넣어야죠. 오케이. 조금 더 넣는 걸로 하고 그때 맞춰서 하면 돼요. 선생님 슬라임의 재미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슬라임 만들 때는 겁을 내면 안 돼요. 아 그럼요. 일단 때려 넣어요. 때려 넣어 뭐 때리고 이런 거 좋아하시네요 선생님. 저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손탈이 너무 아파하니까 파스타 아니 이걸 좀 착착착착 해가지고 좀 착착착착 해가지고 착착착착 빼세요. 저 소심해지게 왜 그러세요? 다 남아 있는 거 이런 거 착착착착 해서 착착착착해서 착착착착 하라고요? 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 잠시만요. 그 와 와 와 느낌 이상하잖아요. 전혀 글루는 아모스 물풀이랑 약간 느낌이 다른데 조금 더 부드러운 건데요. 그렇죠. 네. 슬라임 글루는 냄새도 많이 안 나고 좋은데요. 글럽 슬라임 백설기라면 이건 약간 찹찹한 느낌이네요. 약간 그런네요. 이것도 좋아. 이번도 역시 식용색소를 이용해서 아, 컬러링 하실 거죠? 네 컬러링도 하고 초콜릿 향도 넣어줄 거예요. 선생님은 언제까지 해야 되죠 이거? 잘 안 되죠? 선생님 죄송한데 리뉴얼 조금만 더 보여주시면 안 돼요? 네. 고맙습니다. 나이스. 고맙습니다. 진짜 조금 도토리는 약간 좀 뜨손인가 봐요. 뜨손이 뭐죠? 아, 뜨거운 손? 아 따손? 따뜻한 손? 따뜻한 손?
나중에 조절을 다 잘 떨어진다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가지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 어때요? 소다나 리뉴를 좀 더 넣고 그러면 막 찢어지고 할 테니까 네. 우리 글리세린도 조금 더 넣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죠? 대답하세요. 좋은 생각이죠? 네. 소다를 진짜 조금 정말 콩알만큼만 더 넣고 리뉴도 콩알만큼 콩알? 콩알 글리세린을 아빠 숟가락으로 약간 반 스푼 정도 느낌? 자, 마셉시다. 이거 모짜렐라 치즈 같다.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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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먹는 것만 생각하죠. 빨리 하고 피자 피자 콜? 콜 여러분들도 피자 콜? 와우 왜 나가는 거지? 아, 저거 있는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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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로 넘어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컬러링을 해서 또 계속 반죽을 하면 되니까. 근데 지금 약간의 네. 정말 아주 아주 사소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네. 초콜릿색의 색소가 없어요. 자, 여기서부터 미술 시간. 무슨 색과 무슨 색과 무슨 색을 섞으면 갈색이 나올까요? 갈색이랑 갈색이랑 갈색을 섞으면 갈색이 나오지 않나요? 한쪽에 놔두시고 잘 떼서. 빵빵빵빵 무슨 색과 무슨 색? 갈색이 어떤 색이요? 갈색은 어떤 색이 갈색일까요? 그러면 갈색은 빨간색보다 조금 더 진한 색이니까. 아시는 분 댓글 달아주세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거 세 개를 잘 섞어서 우리 초콜릿색을 만들어 봅시다. 진짜 이게 된다고? 그럼 색깔은 선생님이 찍어주실래? 우선 빨간색. 아니, 가만히 있어 볼래요? 아니, 좀 가만히 있어 볼래요? 파란색, 좀 섞어보세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라면서요. 아, 미안해요, 미안해. 되게 이게 엄청 진한 보라색이라고 생각하시면 진한 보라색. 거기에 노란색을 노란색 한번 섞어보세요. 초록색 뭐죠? 저 선생님 실패입니다.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점점 완벽한 초록색이 돼가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죄송해요. 갈색 만든 방법을 아직 몰라요. 빨간색을 좀 더 넣어볼게요. 그냥 초록색 초콜릿을 먹으면 안 될까요? 일단 실패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노란색 통에 바이올렛 색깔을 섞으니까 색깔이 나왔어요. 일단 선생님 찍어볼까요, 한번? 네, 한번 찍어볼게요. 좀 두근두근 하긴 하네요. 이게 좀. 두근두근. 잠시만요. 치운 것 좀. 잠시만요. 조금씩 조금만 한 귀퉁이에 조금만. 어? 될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섞으면? 약간 똥. 와우. 오케이. 선생님 됐어요? 그만큼만 하고 너무 많이 섞지 말고 여러분 그만 섞어볼게요. 아싸기 타임. 띠리리리링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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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이 많다 노란색이 많다 그러면 여기다 바이올렛 색깔 넣자 노란색이 많다 여기다가 빨간색을 넣으면 선생님은 선생님 미술 공부 좀 하고 오실래요? 오. 바이올렛 노란색을 좀 섞읍시다. 오케이. 이론적으로는 원래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여러분 원래 이론과 실제로는 잘 맞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저 돌이킬 수 없는 생활 계속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갈색 살짝 나오긴 한 것 같지 않아요? 네, 조금만 더 진하면 갈색이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파란색이랑 바이올렛을 좀 많이 넣어볼까요? 아니요, 빨간색이요. 아, 갈색 물감! 갈색 물감! 갈색 물감! 갈색 물감이다! 여러분, 드디어 갈색이 왔어요. 초콜릿! 초콜릿! 자, 여러분 아셨죠? 갈색은 만들기 어렵다는 거. 갈색은 만들기 어려워요. 이건 또 좀 밝은 갈색이네요. 여기다가 검은색을 좀 섞어볼까요? 오늘 몇 가지 색을 섞는 거죠? 조금만. 조금만. 자, 한번 섞어볼게요. 이게 선생님이 원하던 색깔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다행이네요. 자, 밀크 초콜릿 느낌 나네요, 진짜. 다행이다.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자, 이제 표정! 색깔 섞고 있을 뻔했어요. 초콜릿 향을 안 넣었네요. 깜빡했네. 왜 계속 깜빡하시는 거죠? 초코 향도 넣지도 않았는데 왜 향이 난다고 또. 이게 초코 향유거든요? 이거를 한두 방울만 넣으면 초콜릿 향이 납니다. 향 나나요? 안 나는 것 같은데. 선생님 이제 초콜릿 냄새 나요. 이렇게만 그래 얘기하지 마시고 진짜 바풍도 만들어보고 왜 잘라요? 안 펼쳐가지고 바풍도 만들어보고 그냥 한 번이 왔어요. 약간 초코쿠키 느낌 드는데 이렇게는. 오! 이 정도쯤이야. 귀여워. That's all right. 오늘의 슬라임은 제 손에 좀 붙네요. 그래도 맛있는 약간 쿠키 느낌? 와우! 쿠키. 플레이하기가 좀 까다롭네, 손에 들러붙으니까.
좀 착착착착 해보세요. 착착착착. 초보자들을 위한 팁이 있어요. 바쁘고 어렵다고 얘기한 적 없는데요? 요즘은 바쁘기 제일 재밌는 건데, 자 여기서 안 되면 짜잔 이렇게 착착착착 꾹 눌러보세요. 이렇게 꾹 누른 다음에 와우 이런 것도 쓱 들어오는데 이렇게 생겨. 다 그러시면 여기 가운데를 한번 찍어요. 여기서 딱 잡고 딱 놓으면 아아오. 자 다시 한 번. 가운데 잡아서 착착착착 착착착. 착착착. 꼬집 바풍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를 나도 이런 식으로 바풍이 나오죠. 그렇죠? 이게 꼬집 바풍. 그럼 오늘 또 슬라임을 어떻게든 성공을 한 거네요? 그죠? 네, 다 완성된 건 아니고 슬라임의 마음이 꾸미기 단계가 나왔습니다. 통에다가 네. 넣고 물 기포를 좀 빼주면 훨씬 더 약간 좀 더 광택이 나는 예쁜 슬라임 될 거예요. 네. 지금 플레이가 많이 해서 기포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일단은 넣어놓고 한 하루 이틀 정도 기포를 빼준 다음에 보면 더 훨씬 더 초콜릿 같은 질감이 날 겁니다. 넣어주세요. 여기에 마무리로 앙증맞은 초콜릿 터치를 올려주면 초콜릿 터치 뚝 띠링 또링. 여러분 오늘은 초콜릿 슬라임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어때요? 재밌었나요? 전 재밌었어요. 초콜릿 냄새나. 우리 모두 초콜릿 사 먹으러 갈까요? 가자! 담임 선생님 오늘 또 재밌는 슬라임 가르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담임 선생님 같이 해요. 여러분들도 같이 해요. 안녕. 저토레이 정준이었어요.